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MC가 네? 아이 새끼 뭐 오비 주세요. 뭐야 이거? 맥주 하나 시켰는데. 아씨 뭐야 딱딱한 거 이거. 아 이거 커피. 자판기. 아 뭐 몽둥이 자판기. 자판기예요 자판기. 아 기분 나빠. 자판기. 딱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아 윤미래 누나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MC든 뭐든 그치? 어쨌든 자타공인 우리나라에서 윤미래 갑이잖아. 사실 나는 그게 제일 아쉽거든. 댓글을 다 보거든. 그 언프리디 이거 난 다 봐. 나 댓글 중이라. 근데 다 세 댓글마다 하나 있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봤자 윤미래가 갑, 윤미래 따라올 듯 윤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은 윤미래야. 근데 윤미래를 뛰어넘는다가 아니야. 윤미래를 따라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간 미래잖아. 나는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사실 근데 사람들 입에서 여자 래퍼라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이름이니까 좀 그게 너무 우리나라에는 너무 박혀있지 않나. 약간 거기서 벗어나야 다른 뭐 나 말고도 여자 후배 래퍼를 하려는 그 랩을 하려는 후배들이나 이런 애들도 너무 그거에 얽매여서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치. 뭔가 이제 두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처음에 개그맨 됐을 때 PD님이 왜 신인 개그맨도 뭐 하는지 물어봐. 넌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어? 우리 동기가 12명이었는데 한 8명 넘게가 유재석 선배님 혹은 여자는 박미선 선배님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왜? 난 유재석 선배님 못돼. 성격이 지랄맞고 배려를 잘 못해. 난 진짜 그래. 아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국민 MC인 거는 나도 알고 나도 존경하지만 우선 내가 이 새끼가 끄덕을 많이 하네? 조심해요. 한잔합시다. 아 근데 우리 안주가 없잖아. 아 배불렀네. 그냥 옮겨가지고 그러면 좀 이거 먹을 수가 없어 같아. 옮겨가지고 한 잔 더 할까? 그래 나 좋아. 옮겨서 한잔 할까? 여기서 종료할까?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자. 옮겨서 한잔 할까요? 여기서 종료할까요? 노래방은 안 갈 거예요. 노래방 안 가요. 노래방 안 가요. 더더라고 난리 났어. 노래방 안 가요. 2차는 가는데 노래방은 안 가요. 도배 야 터지겠다. 누나 시간 어때? 나 시간 괜찮아. 10시니까 우리 뭐 초등학생이니까 한 12시까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 12시면 지금 14시간 남은 거니까. 아 그게 아니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해서. 아 배불러. 야! 너 완전 많이 먹었다. 저 고기 남은 거 아니야? 저 먹어요. 완전 아 완전 배불러. 내가 진짜 너무 술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파가지고 계속 못 먹다가 지금 오늘 딱 먹으니까 살 것 같아 진짜. 대박.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 올리지 마세요. 뭔 검색? 아 사람들 막 검색 올리자고 해서. 아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나중에 알아서 올라요. 재밌게 보시고 그냥 언프리리 래퍼 그거 보시고 그냥. 언프리리 래퍼. 맞나? 어 랩스타. 아 랩스타. 네, 아 배부르다. 나 그래도 이제 이비야보다 다 타이밍이 많네. 그러니까. 그게 참 나는 좋다. 나는 진짜 그거만 해도 진짜 여기 나가기 잘한 거지. 아, 진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어. 기술형 얘기하면 되죠. 만약에 그걸 오전에 걸쳐 A라는 단어 나왔고. 내 본명도 안 해? 옥주. 짠. 나중에 막 그런 거 하면 여기 근처 바로 가자. 추운데 뭐 많이 가지 말고. 여기 뭐 푸다닥도 있고. 푸다닥은 뭐야? 닭집이지. 12시까지 가야 돼 집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뒤에 저기 뭐지? 오랜만에 해외에서 지금 온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늦게 전화한다 그랬어. 홍대 오면 남자야? 어 남잔데? 말했지 누나 남자. 단둘이 볼 거야? 단둘이 볼 거야? 어? 단둘이 볼 거야? 아, 단둘이 보자. 누구 끼고 보냐? 너는 여자친구 있어서 지금. 아유 난 여자친구 있지 마. 그래. 아니 이 사람도 있어. 여자친구 있어.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한국 왔으니까 그런 거야. 해외 살다가. 그 여자친구가 해외에 있지. 전반적인 뭐 어 왜 이 워먼
최희씨로 치면 월드 트래퍼 투 워맨. 올해는 영어학원을 가는 게 어때? Why? 문제가 많은 거 같아. No, no, no. English is my shot. 아... 좋다, 좋다. 야,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 너는? 없어. 아, 뭐 있을 거 아니야. 시절되게 없는 거라도. 뭐. 아, 목표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제 기원하고 이제 그 프레이라고 하죠. 기도하면 나는 이제 내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 우리 막순이. 막순이가 여자친구 이름 막순이야? 어. 막순이. 아, 별명인데? 별명? 애칭? 우리 막순이가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조카가 벌써 3명이야.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나를 위한 어떤 위시 리스트보다는 조금 아, 우리 가족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하기 특히 또 작년에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이제 조만간에 만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4월 5일에 처음 만났거든. 사귄 게 아니고 그러네, 처음 만났는데 뭐 우리 막순이가 진짜 사실 나 때문에 아프리카 시작했거든. 아, 아프리카 했어? 시작했어? 어.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꼬드겼는데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아플 막 공격 당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죄책감 느껴지고 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옆에서 보면 나 왜 이렇게 트림이 많이 나오냐. 안쓰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진짜 막순이가 올해는 더 나이 먹었네 주로. 나이 먹진 않았어. 야 기분이 너무 좋고 솔직한 마음이고. 예전에는 진짜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솔직히 그랬거든. 에이 뭘 사랑이야 씨 결혼 안 할. 네 진짜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 철든 거 같은데 좀.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어머니? 어머니는 사치에 바빠. 뭐 했냐 너? 뭐 하는데 채팅창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다 너한테 주목이 되냐?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 유병재냐? 그런가 봐. 너 신 스틸러야? 스릴러 아니 스틸러? 뭐 신 스릴러에 멍청아. 신 스틸러. 씬 장면 스틸 훔치다 러 사람. 아, 그 씬을 스틸러. 훔치는 사람 장면 훔쳐 사람. 신 스틸러. 아 그래. 야 뭐 간단하게 여기 뭐 이 어차피. 외도 해야 되니까 외도를 몇 시 할 거야? 아, 외도야. 아니 뭐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너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좀 그러니까 저기 가자고 반대편 가면 되고. 아야 이거 먹고 가야지. 먹고 가. 아. 자 힙합퍼 여자 힙합퍼 타이미가 합법적으로 외도하는 순간을 목격하신 분들은 좀 홍대로 오시면 됩니다. I'm free the red star, the blue star. 안녕. 아니 할리우드는 불륜해도 되더만. 아, 보니까 뭐 제이지가 저기 비욘세 두고 불륜 뭐. 아 그건 제이지고 제이팍 제이팍이라도 안 되나? 아메인 하지 않는데 그런 모티브라든가 모든 걸. 아 술 너무 많이 먹는데? 술은 약이야.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 이거 먹고 아플 것 같으면 벌써 형 죽었어야지. 그거에 대한 형? 어떤 희생에 대한 형이 좀 편해요.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는 게 그만큼의 희생이라는 건 분명히 살 것 같다. 아, 너무 추웠어. 그러니까 배부르다. 오늘 우리 나 시간 정해놓자. 술 먹방인데 우리 딱 11시까지 하자. 저희 11시까지 할게요. 네 52분만 할게요. 네 왜냐면 술 먹으면 우리도 정신적으로 놀고 이러면은 스스로 간에 어떤 이게 있어야 돼요. 리미티드가 있어야 돼요. 아 12시 안 돼. 너 밀당. 바비킹님 100개 고맙지만 난 1000개가 터져면 아 이러면 또 시청자가지고 난 시청자가지고 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봐. 오케이 밀당하는 거야? 11.5 시청자 3000명 넘으면 내가 12시까지 할게요. 오 좋다. 아니면 추천 개수 이런 거 달고. 아니 나 추천 필요 없어. 나 랭킹 필요 없어. 그래 랭킹 필요 없고 여러분이 안 나오면 시청자 3000명 빨리 옆방 가서 데려와야겠네. 아니야 내가 그러지마. 오늘만 끝이야. 내일도 해 방송. 그러지마. 오늘만 날이 아니야. 아 소주를 얼마나 탄 거야. 아. 내가 안 탔어. 가자 가자. 네 지갑 아 앉아있어 나갈 때 누나 오시죠.
아이 미쳤나? 아이 이런. 내가 300만 원을 사주고 받으면서 말도 안 되세요. 캐스트인데 출연료를 내가 못 줄지 않을까? 써. 힙합은 가난한 거야. 야, 그 싸가지 쇼 보니까 도끼 허바허바 하더라. 뭐 롤스로스 1년에 뭐 5번 다음에 하여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여튼 난 진짜 걔가 그럴 줄 몰랐네. 사장님 계산이요. 예. 8만원입니다. 오 되게 싸게 나왔네. 깎아주신 거예요? 오, 먹은 거에 비해서 너무 싸게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카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존나 비싸다. 야, 다 챙겼어? 컴온 컴온. 네. 네. 여기 가자. 여기 가까운데 가까운데. 여기 바로 여기. 왜? 저기 뭐야 치킨 파는 데 아니야? 치킨 별로 먹고 싶어. 족발 있어. 아 그 아무데 가? 아니 막 가볍게 먹을 거 없어? 너무 배부르. 맥주 여기. 그냥 이렇게 막 주전부리 간단한 거. 그래 그러면 카페 레 이거 뭐야? 카페 레제프. 아이씨 이런데 별론데 족발. 가볍게 먹을 거? 가볍게 먹을 거? 아 여기. 체온 맥주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 저기 뭐 있었다. 누나가 가봐. 춥다. 여기 다 술집 아니야? 여기 카페지 여기 다. 아 그렇지 맞다 여기 카페. 야 윤성이 술 먹었는데도 카메라 잘 드네. 아 이렇게 드는 거야 옆으로? 아 얘는 이 제 노하우지. 야, 샵는 눈만이 여기 홍대 스튜디오에서만 어렸을 때부터 했지 나 스트리트 파이터 맨. 모자에 묻혔어? 모자에 뭘 묻혔어? 아, 옷 날지만 안 추면 그냥 편의점 앞에서 먹으면 되는데. 난 묻히고 얘는 흘리지. 홍대에서 흘리고 다니지. 또 봐. 여기 가면 그 그런 거 있어. 저 펍. 아. 근데 펍이 방송하기엔 좀 불편한 게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비어 저런 데 좋을 것 같아. 도구 카페. 개새끼들 많이 오는데. 어, 딱 좋다. 해산물 좋아해? 누나 목 안 좋댔지? 어, 뭐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 해산물 가을 바다 가자. 아, 가을 방화구나. 어, 씨, 뭐 떡집이네. 바다. 아이씨. 여기 뭐야? 맥주 파는 데 아니야 여기도? 아, 그럼 여기 가자. 고갈비. 고갈비. 가을 방 안에 가을 바단자네 떡집이네. 나보다 고갈비 좋지. 고갈비 기가 막히지. 내가 사실 누나 만나기 전에 아프리카 잘 안 할 때 개그맨 안 될 때 여기서 아 여기서 많이 먹었어? 비싸게 먹으면서 맞아 2만 원이니까. 고갈비 좋지. 추워? 춥네. 그러면은 뭔 마보. 아니 춥다니까 나 따뜻하게 입으려고. 고마워 알려줘서. 그니까 야씨 어유 봐봐 얼마나 좋아 여기. 예 그니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러분. 방송인들 솔직히 말하면 아 되게 저한테 질척거렸었는데 뭐 이 새끼야. 예 먹자. 예 안녕하세요. 안해 아니야 내가 셋이야. 안해 그래. 아 밖이야 좋아 난. 아니 여기가 더 따뜻하지. 아, 왜냐면 이게 있잖아. 아니 여기 앉아. 아 카메라 쫄로. 아이고 야 씨 옛날 생각난다 진짜. 내 요즘에 나랑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서 진짜 좋다. 진짜 농담 아니고. 오늘 어떻게 오늘 딱 전화가 오냐. 나는 그러니까. 아까 홍대 놀이터에서 인터뷰할 때 누나 전화 와가지고 야 이 누나 나 지금 보고 있구나 하고 돌아봤어. 뒤에 있는 줄 알고? 어. 아 그냥 그니까 막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너한테 전화한 거지.
뭐 뭐냐, 하나 이거, 뭘 나. 묻었냐 이거? 그니까 너 아까 뒤에도 이거 묻었었어. 수시냐? 내 것도 묻지. 썰렁하네 사장님. 예, 고갈비 하나랑요. 국물 먹을래? 국물? 아니 아니 나 배불러. 아 너 먹어. 너 먹어. 아니 뭐 먹어. 국물 먹어야지. 국물. 국물 뭐 있냐? 국물 저기 사장님 저기 고갈비 하나랑요. 고갈비 저희 양념하고 소금 반반인데 어떻게 드릴까요? 반반이요. 예, 반반이랑 국물 주세요. 국물 있는 거 뭐 있죠? 아 여기 어딨냐? 탕이 어디 있냐? 안 아, 여기 있다. 부대찌개요. 아, 저기 야, 너무 많지 않아? 지금 배 터질 것 같은데 나? 고갈비 먹고 모자라면 시켜. 아, 네 소주 때문에? 우선 고갈비 주세요. 고갈비 주세요. 참이슬 참이슬 프레시 하나 주세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 화이트밖에 없어요. 그거 주세요. 밥바라고 화이트 하나 드리면 되죠? 네. 아, 화이트 소주. 아니, 어묵탕이 없어. 소주. 참이슬? 아, 아이고 좋네. 좋아. 그러게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지? 아 저기 뭐야 철구방송. 아 맞아 철구방송에 나간 게 아니고 캐리씨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 철구랑 나오는 거였어. 걔 생일이었어. 아니 그럼 나가면 나한테 물어보고 나갔어야지.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나 그랬을걸? 아무튼 내가 너한테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얘기했을 텐데. 아 네. 얘 아니 근데 그때 내가 얘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얘가 기억을 못하나? 안 물어봤나 내가? 왜 안 물어봤지? 아 좋다. 그래. 무슨 냄새야? 파스 냄새. 파스? 가그린 가그린. 아 가그린? 가가리 똥내 제거제. 파스 냄새인 줄 알았네 진짜. 아 탕이 나오네. 뭐 오뎅국? 고갈비가 진짜 맛있지. 야 너 저 계란말이 하나 먹을래 여기? 배불러? 그치 다 배가 부르지. 어 너무 많이 먹었어. 치즈라면 하나 먹을래. 라면. 왜 뭐 자꾸 먹일라 그래. 그러니까 살이 찌지. 그러니까 드릴까요? 이거 있어요? 네. 아니면 여기 옆에 의자에 두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의자 자리 보면 이것 좀 봐줘. 아 자자자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거야. 이 새끼는 어느 동물이야 지금? 얘는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축구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못쓰냐? 못쓰냐 핸드폰? LG 플러스. 아 그래? 진짜 완전 편해. 옛날에 꾸준 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날아갈 것 같아. 연애. 야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거냐? 그게 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만 맞으면 안 돼 연애는. 그냥 뭐 코드가 맞아야 돼. 그렇지 여러 가지로 잘 맞아야지 그것만 맞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딱 이거 먹고 11시에 딱 끝냅시다. 네. 여러분들 딱 11시에 끝낼게요. 네, 이해해 주세요. 아까 뭐 12시 얘기 많았는데. 3,000명이 안 되나 보네. 아니 근데 19급에서 3,000명 넘으려면 우리 철구 누님밖에 없어. 아 철구 애기나 때문에. 어 이름이 뭐라고? 뭐지 영 이름이 뭐지? 철구 애기 이름. 나 원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나 나랑 걔랑 좀 각별해. 아 진짜? 원래 연지여 그래 연지. 철구가 먼저 나한테 얘기했었어. 그래. 되게 착한 애고 좋은 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지 몰라서 왜 소문만 나니까 다들. 난 그래서 걔한테 그런 얘기했어. 야 철구야 걔가 영 정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맞아. 우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근데 철구에 대한 언급을 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또 이게 나중에 또 파문이 커져. 아 여기 나가는 게 개인 방송에서 내가 편하게 얘기해도 음해 세력들이 있어서. 그치. 아 근데 만났는데 착하더라고. 어, 나이 먹으면 가만히 있어. 나이 먹으면 다 하는 거야?
얘기하다가 다들 스톱됐어. 래퍼는 이게 좋아. 말을 계속해. 내가 문 여자들보다 입이야. 아 얘 뭐야 너 누구냐. 야 뭐 임마. 감기약 이름 뭐지 그거? 타이미. 타이레놀. 어 타이레놀. 그래 내 이름 나더러 말하게 하고 있어. 이 얘가 너무 좋은 게, 야 보통 여자들은 얘기하면 막 눈치 보고 내숭 떨고 뭐 야한 얘기하면 하고 막 센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술먹자. 얘는 진짜 졸라 좋아. 전원책이야. 진중권이야. 대화가 계속돼. 내가 뭐 하나 뱉으면 뭐 최고야. 내가 진짜 역대 최고 좋아하는 스토리텔러야. 어 진짜 야 네가 뭐 하나 던져봐 다 해. 아 뭐래 나. 아 그게 내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난 누나가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나는 성 정체성을 못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아 여자니까 저런 말을 하나라는 걸 못 느껴. 그냥 인격체로서 사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고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 에이씨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해 이런 거 있잖아. 왜 있다고 뭔가 얘기할 야 조용해 야 술이나 먹어 이런 게 아니고 이 누나는 진짜로 어 난 누나 나중에 정치했으면 좋겠어. 옛날 누나가 누나 회사 사장이 뭐 국회의원 한다고 뭐 CEO를 하지 않았냐? MC 돼지 그 MC 돼지가 아니고 DG 그래 MC DG 그래. 아니야 얘기하면 안 돼. 몰라. 얘기하면 안 돼? 난 얘기해도 되지. 아 그래 넌 얘기해도 돼. 안 할래 나도. 나 쫄았어. 아 시원해. 아우 나는 애초에 쇼미더머니 볼 때 진짜 씨 너무 속상해가지고 말 안 했지만 내가 누나한테 그때 연락은 했었다. 진짜 제일 속상한 건 나였지. 당연하지. 단속 당사자의 속상함은 뭐. 근데 내가 누나 실력을 아니까. 진짜 그니까 내가 잘못했던 걸 느끼고